앵커리지에서 페어뱅크스까지 약 600km를 달리는 동안 아름다운 자연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알래스카의 중심에 위치한 페어뱅크스는 극한의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과는 달리 여름 날씨는 온화합니다. 지금 제 시계를 보니까 제 눈이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밤 9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이 이렇게 대낮까지 밝은데 백야 현상 때문에 이 밤시간에도 이렇게 대낮처럼 밝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그 알래스카주에서 두 번째로 큰 페어뱅크스라는 곳인데요. 익히 우리에게는 오로라를 관측하기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페어뱅크스는 여름에는 한밤중에도 떠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루에 평균 20시간 이상 해가 떠있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죠. 밤 9시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요. 백야가 시작되면 알래스카 사람들이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Yeah.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lenn Moon. I'm from Korea. Korea. Yeah, yeah. You go to the midnight sunrise? Yes. Oh, really? We're going. Yeah. Midnight sunrise는 알래스카 사람들이 백야를 즐기는 그들만의 방법이랍니다. 아, 네. 저는 지금 그 숙소 근처에 있는 그 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분교에 왔는데요. 그 지금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근데 이 밤 10시에 아주 독특한 또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그 미드나잇 선런이라는 백야에 달리는 그 마라톤 대회가 바로 잠시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한번 참여해서 같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 대회는 1983년에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해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전후로 열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회 첫해 참가자는 약 350명이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최근엔 무려 3,500명 이상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Can you speak Korean? Just that, that's it. Oh, really? What's your concept? We are salmon. Salmon. Fish. Salmon. Like. Yes,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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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rad. Yeah. Whoa. Whoa. 이들의 백야 달리기 대회가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참가자들의 의상 때문입니다. 독특한 의상과 재미난 문장이 눈길을 끌죠. 틀에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즐기자는 의미랍니다. I'm from Hawaii, but Hawaii? Yeah. Yeah. Why do you participate in this event? It's a lot of fun. We get to do a lot of things, meet new people, see what, when people come out, they get to like dress into their like biggest costume. It's pretty amazing. It's fun. 이 대회는 더 이상 알래스카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두의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공식적인 행사명은 마라톤인데 지금 뭐 사람들 보면은 선두 그룹은 좀 뛰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후미들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밤 시간을 즐기는 그들만의 생활 문화인 것 같습니다. 페어뱅크스 대학교에서 출발해 약 10km 구간을 달리는 동안 주변은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은 분이 네,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드럼 연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신나는 응원 덕분인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달리는 구간 곳곳엔 이렇게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웃고 걸으니 저도 동네 주민이 된 기분입니다. 아이들한테 늦게 잔다고 그럴 게 아니라 오늘이 아이들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조정. 페어뱅크스의 해는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저녁 8시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을 달린 셈이죠. 백야 마라톤 대회의 결승점은 파이어니어 공원입니다. 다양한 의상의 마라톤 참가자들이 들어옵니다. 저도 완주했습니다. 최종 기록은 2시간 4분입니다. 긴 겨울 끝에 맞는 여름, 그리고 곧 지나갈 여름. 알래스카 사람들은 이 여름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한여름밤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